그러면 출석 체크 끝났고 강의도 다 끝났고 그럼 뭐 해도 되잖아. 할 게 없네. 자, 조별 모임 끝난 팀들은 뭐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다음 주 발표 준비 뭐 자유롭게 하면 돼. 응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누나. 왜요, 희재 씨?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? 어쩌죠, 희재 씨? 제가 오늘 저녁에 소개팅이 있을 예정이라 꽃단장 하려면 지금 당장 샵에 가야 해서요. 죄송해요. 이따 7시 맞지? 어? 7시. 이따 연락할게. 이쪽은 종원이, 유진이, 인사해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되게 미인이세요. 혹시 뭐 배우상이신 것 같은데 누구 닮았다는 얘기 안 들어봤어요? 잘 모르겠는데요. 양궁 잘 쏘세요, 혹시? 아니요. 아, 야, 종원이가 넣은다고 이렇게 싹 세팅하는 거야. 아마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제가 아는 셰프님이 이태리 있을 때 잠깐 만났던 분이 있거든요. 유진 씨 온다고 해서 많이 신경 써서 준비해달라고 부탁드렸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시면 다 말씀해주세요. 종원이 되게 괜찮으네요. 아, 뭐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는 좀 그런데 저는 좀 세상을 현실적으로 보는 편이에요. 아직 누나 어디야? 취업 전이긴 하지만 부모님께서 미리 주신 유산을 받아서 뭐 주식이나 부동산 여기저기 분산 투자를 하고 있고요. 뭐 수익률도 좀 지금 어디야 누나? 괜찮은 편입니다. 우와, 야 너 진짜 대단하다. 나도 반유진, 취업하고 취업하고 누나 진짜 이럴래? 해야겠다. 야 너는 내가 알아서 다 집어주지 임마. 어? 이렇게 예쁜 유진 씨를 소개시켜줬는데.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. 걱정하지 누나. 마. 유진아 좋겠다 같이. 어? 왜? 뭐가 좋아? 아, 네 고마워요. 아, 뭐 누구한테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? 유진 씨 진짜 인싸인가 봐요? 아니요 인싸는 아닌데 전 남친이 연락을 씻는데도 계속 하네. 아,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. 오, 야, 그래 시원하게 갔다 와. 너 천천히 와. 뭐 하냐? 네가 소개팅 해달라며. 아, 재수 없잖아. 잘난 척하는 게.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건데. 미안. 내가 볼 때 너 지금 재수 없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. 너 진짜 강희재랑 끝난 거 맞아? 야, 나 반유진이야. 한 번 한다면 하늘에 두 쪽 나도 해내고야만은. 반유진이라고. 너 나 몰라? 네가 더 재수없다, 야. 다시 오면 좀 듣는 척이라도 하던가 아니면 그냥 갈게 가던가. 그래. 그게 맞는 것 같다. 더 막말하기 전에 나 그만 갈게. 고맙고 미안하다 친구야. 내가 조만간 어마어마하게 쏠게. 아카로. 야! 이제! 누나, 어떻게 나랑 헤어진 카페에서 소개팅을 할 수가 있어? 아, 그리고 누나가 그랬잖아. 세상에서 제일 나쁜 짓이 일십이라고. 근데 왜 내 연락 일십하는 거야, 어?
뭐가 문제죠, 희재 씨? 우리가 무슨 사이인가요? 어? 아, 그러니까 그게... 셀 거예요. 그 안에 아무 말씀 없으시면 저 그냥 갑니다. 하나. 아, 누나. 둘. 그러니까... 셋. 사랑해, 누나. 지금 그게 네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야? 그래, 그럴 수 있지. 할 말 다 했지? 그럼 나 이제 가도 되는 거지? 잠깐만. 아, 그럼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, 어? 나 연애하는 동안 누나가 다 가르쳐줬잖아. 근데 이런 건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내버려두고. 아, 나 진짜 미치겠어, 누나. 이제 네 인생엔 내가 없어. 그러니까 헤어지는 법도 너 스스로 찾아봐야지. 안 그래? 강희자 씨? 누나! 누나! 그냥 너. 아이씨, 자기야. 깜짝이야? 아이고, 아이고 아버님. 죄송합니다. 아버님한테 욕한 게 아니고요. 제가. 아우 진짜. 넌 차인 거야, 찬 거야? 아, 차이기도 하고 차기도 하고. 에휴, 모질이들. 나 3만 원. 예, 아버님. 너 술 좀 하냐? 술이요? 예, 좀 합니다. 들어와. 우리도 이별주는 한잔해야지. 그러시죠. 이것도 부탁해요. 본인 일은 알아서 좀 하시죠. 이럴 때 쓰라고 애인이 있는 거잖아. 그리고 유진아, 3개월 인턴인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해?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. 너 뭐 여기 취직이라도 하게? 에휴, 이런 다녀서 뭐 하냐. 차라리 내가 이런 거 하나 차리고 말지. 알았어. 미안해. 하지 마. 아, 미안해. 하지 말라고. 나 지금 그럴 기분 아니라고. 상황을 좀 봐가면서 해. 오빠 네 머릿속엔 그런 생각밖에 없냐? 뭐? 야, 너 뭐 그렇게 잘났는데? 뭐가 그렇게 잘나서 건방지게 보는 건데? 부모 뺑 믿고 까보는 너보단 훨씬 나은 것 같은데. 유진아! 안녕하십니까. 마이돌. 저를 딱 봤을 때. 뭐야? 야, 너 코드 없이 막 들어와. 너 얼굴 왜 그래? 아니야. 나가. 나가. 누구야? 누가 네 얼굴 이렇게 만든 거야? 그냥 넘어진 거야! 내가 알아서 해! 그게 어떻게 넘어진 얼굴이야! 누구냐! 누구냐고! 야, 너 네가 뭔데 나랑 맘대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? 저랑 대체 왜 안 맞는 건데? 사랑한다고. 내가 너 XXX 사랑한다고. 아이씨.
그래. 네가 그렇게 사과하고 마음 편해지고 싶으면 그렇게 해. 그리고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. 역겨우니까. 너도 하나도 안 변했다. 꼭 그렇게까지 막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줘야겠어? 응. 사람 쉽게 안 변하지. 너도 지금 그렇잖아. 그때도 개새끼였고 지금도 개새끼고. 내가 뭘? 어딜 감히. 우리 희지한테 들러붙어. 경고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희지한테 접근해서 개수작 부리면 네가 나한테 한 짓 다 써서 SNS고 대자보고 다 떠들고 다닐 거야. 자신 있으면 계속 부려, 개수작. 더 할 말 없지? 난 할 말 더 많은데 엮여와서 더는 못 있겠다. 간다. 이 짐승만도 못한 새끼야. 한유진 저 년이.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유진이한테 너무 못해준 것 같아. 내 감정만 생각하고 유진이한테 화만 내고 정말 힘든 건 우리 딸, 내 딸, 유진이었을 텐데. 그래서 내가 너한테 고맙다. 우리 유진이가 너랑 교제하면서부터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거든. 난 유진이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할까봐 엄청 무서웠었어. 그래서 너한테 참 고맙다.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아버님 제가 누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. 넌 막 왜 울어? 아버님 저는 누나를 사랑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.
당신과 나 처음과 끝에 관하여. 기억나? 처음 누나를 만났던 날, 내가 기억하던 그날의 날씨는 그리 화창하진 않았던 것 같아. 사실 처음 누나를 본 건 입학하고 첫 수업 때였어. 반유진 복학했네? 들었어? 그 선배한테 맞아서. 진짜 진짜? 그래서 1년 동안 휴학한 거잖아. 쟤 맞지? 야, 내가 예민한 거야. 아무도 나 신경 쓰지 마. 반유진, 복학했어? 나도 복학했는데. 야, 야, 반유진. 사실 처음 누나를 본 건 입학하고 첫 수업 때였어. 당차 보이고 밝은 사람인 것 같은데 어딘가 모르게 어두운 모습이 신경이 쓰이더라고. 그러던 어느 날 학교 뒤편에서 혼자 울고 있는 누나를 본 거야. 그냥 지나칠 수 없더라. 아유, 날씨가 비 올 것 같다, 그쵸? 괜찮아요, 주세요. 아, 아니, 이건 주면 큰일 날 것 같은데. 아, 진짜 괜찮아요, 주세요. 어! 아, 제 건데 왜? 번호 주세요. 제가 손수건 쓰러 사드릴게요. 아, 이렇게 번호를 따시는구나. 에? 뭘 따요?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. 일단 번호 좀 줘요. 제가 손수건 바꿀게요. 저기 근데 국문과 선배 맞으시죠? 제가 현대문학 수업에서 뵀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조별 모임 하실래요? 아마 그때부터 아, 나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겠구나 생각한 것 같아. 그날부터 지금까지 당신의 웃음이 나를 웃게 했고 당신과의 어제와 오늘이 내일의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. 당신과의 시작이 찬란했듯 우리의 끝이 이렇게 형편없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언제나 당신 편인 희재가.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진짜. 여보세요? 어디야 강희재? 나 지금 많이 울었어. 그러니까 빨리 손수건 들고 와서 나 달래줘. 어, 내가 누나 있는 대로 갈게. 안녕이라는 말 그림자가
누나! 누나 잔소리 그리웠어. 아빠, 나 오늘 수정이 나서 자고 갈게. 내일 전화한다. 즐거움 MBC 에브리원.